비슷한 이름의 김연견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김연경은 대한민국의 배구 선수이다. 포지션은 레프트이다. 현재 중국 여자 프로배구리그 클럽인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소속으로 뛰고 있다.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하여 데뷔하였고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배구 대회 MVP를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담은 에세이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김연경은 1988년 2월 2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의 고향은 전라남도 구례군이며 구례군에 조부모가 살고 있다. 외갓집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에 있다. 초등학교 때 배구선수였던 큰 언니를 따라 안산서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원곡중학교 3학년 때까지 170cm도 안 될 정도로 키가 자라지 않아 중학교 3년 내내 교체 멤버를 전전했으며 주로 세터나 리베로로 경기에 출전하였다. 이때 배구를 그만두려 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만류로 다시 마음을 돌렸고 수원 안일전산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3년 동안 키가 20cm 이상 자라며 1학년 겨울부터 레프트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이때부터 초국교급 선수로 불리며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5년 11월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고 월드그랜드 챔피언스컵 대회에서 공격 득점 전체 3위에 올랐다. 이에 앞선 2005년 10월에 열린 V리그 2005-2006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김연경의 눈독을 들인 흥국생명이 일부러 꼴찌를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전 시즌 최하위 팀이었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맹활약하며 프로와 이후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했고 김연경은 프로 데뷔 첫해 정규리그 MVP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비롯하여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 트리플 크라운까지 모두 휩쓸었다. 그러나 데뷔 첫 해에 지나치게 많은 공격 시도 탓에 2006년 5월 김연경은 오른쪽 무릎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재활이 완벽히 끝나기도 전에 김연경은 세계선수권과 도하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경기를 치렀고 도하 아시안게임 도중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왼쪽 발바닥 통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아시안게임 직후 열린 2006-2007 시즌에서는 수술 여파를 떨쳐내고 소속팀에서 활약하며 흥국생명의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 하지만 2006-2007 시즌 이후에도 왼쪽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활을 마치자마자 2007년 배구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으며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난 뒤에는 소속팀으로 돌아와 네 달간의 2007-2008 시즌을 소화해야 했다. 2007-2008 시즌에서 소속팀 흥국생명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인천 GS 칼텍스에게 덜미를 잡혀 통합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김연경은 역대 최고의 공격 성공률인 47.59%를 기록하면서 공격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흥국생명을 정규리그 1위로 올리는 데에 성공하며 정규리그 MVP도 3년 연속 수상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 후 무리한 일정 탓에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을 앞두고 무릎 연골이 다시 파열되며 3년 연속으로 수술대에 오르고 말았다. 이처럼 부상으로 인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는 사이 김연경은 2008-2009 시즌에 여자부 최초로 남녀부 통틀어 두 번째로 V리그 득점 2000점과 공격 득점 2000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소속팀 흥국생명은 이 시즌에 감독 교체와 잦은 선수 부상 등으로 힘든 시즌을 치렀고 정규 시즌을 3위로 마감했다. 그러나 KTNG와의 NH농협 2008-2009 V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자신의 시즌 개인 최다 득점인 40점을 기록하였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지으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어 1년 만에 다시 펼쳐진 GS 칼텍스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4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52.60% 득점 93점 수비 순위 1위 등 공수 양면에서 대활약하며 흥국생명을 1위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챔피언 결정전 MVP 기자단 투표에서 28표 중 24표를 받아 2년 만에 다시 챔피언 결정전 MVP로 선정되었다. 이어 벌어진 한일탄 매치에서 일본의 히사미츠 스프링스와의 경기에서는 31점을 득점하였고 도레이 에로즈와의 경기에서는 24점을 기록하며 탄 매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런 활약 덕분에 상대팀인 도레이 에로즈 칸노 고이치로 감독은 김연경의 공격력이 인상적이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자국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불리며 활약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은 김연경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것이 한국 배구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연경 자신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소속팀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008-2009 시즌 이후 임대 형식으로 해외 리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렇게 영입을 추진하던 중 한일 탄매치에서의 활약으로 일본의 여러 프로팀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왔는데 마침내 2009년 5월 17일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여자 배구팀 JT 마블러스와 2년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조혜정에 이어 두 번째이자 프로 배구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여자 선수가 되었다. 일본에 진출하면서도 연봉의 10%로 장학회를 만들어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힘들게 배구를 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09년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큰 부상과 수술 없이 시즌을 마친 해였기 때문에 김연경은 2007년 월드컵 이후 2년여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8월 생애 처음으로 월드 그랑프리 무대에서 경기를 치렀다. 비록 팀은 예선 9경기 동안 1승만을 거두며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김연경은 179점의 득점을 따내며 예선전 전체 득점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출전한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김연경은 출전 선수 중 압도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득점상을 차지했고 11월에는 자신의 시니어 국제대회 데뷔 무대였던 월드 그랜드 챔피언스컵에 두 번째로 출전하여 역시 득점상을 차지했다. 2009 시즌 일본 V리그가 개막된 후 김연경은 정규리그 모든 경기에 주전으로 출전하며 경기당 평균 24.9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소속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전년도 최하위권이었던 JT 마블러스는 김연경 영입 이후 개막전부터 25연승을 기록하였고 이는 일본 V리그 출범 이후 연승 기록으로는 2001년 NEC 레드로켓츠가 기록한 31연승에 이은 2위의 기록이다. 특히 2010년 2월 6일에 열린 도레이 에로즈전에서는 45득점을 기록하며 흥국생명 시절에 기록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 44득점을 갱신한다. 또한 이런 활약을 두고 일본 V 프리미어리그 소속팀 덴소 에어리비스의 다치카와 미노루 감독은 김연경을 일본에서도 100년에 한 번 나올 선수라며 칭찬하였다. 정규리그 종료 후 김연경은 총 득점 696점을 기록하며 득점상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외에도 공격 성공률 부문 3위 세트당 공격 성공 횟수 부문 1위 블로킹 부문 10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정규리그 이후 상위 4팀이 겨루는 세미파이널을 1위로 통과한 김연경의 소속팀 JT 마블러스는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 도레이 에로즈에게 막혀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김연경은 소속팀을 준우승에 올려놓은 공로가 인정되어 감투상을 수상하였다. 또 리그 출전 선수 중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 베스트 6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활약 때문에 원 소속팀인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에서 그녀를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려 하였고
이에 나머지 4개 여자 배구단이 이를 견제하게 되자 한국배구연맹은 이른바 김연경 룰까지 만들게 되는데, 김연경 룰이란 2010-2011 시즌부터 다른 나라의 리그로 임대된 선수가 시즌 도중 대한민국 리그로 돌아올 경우 잔여 경기 수의 25% 이상만 뛰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룰이다. 2010컵 대회 김연경은 일본 비시즌 동안에 흥국생명에 잠시 복귀하여 2010 수원 IBK 기업은행컵 프로 배구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흥국생명은 FA 자격을 취득한 황현주가 현대건설로 이적하는 대신 KTNG에서 세터 김산희가 영입되었다. 이런 가운데 그녀의 활약은 많은 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녀는 컵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2009-2010 V리그에서 4위에 머문 흥국생명이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대회에서 그녀는 MVP를 차지하였다. 터키 리그 페네르바흐체에서 대표적 간판스타로 활약한 6년간 CEV 챔피언스 리그 MVP 1회 등을 수상하였다. 2017년 페네르바흐체를 떠나 중국 리그로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17년 만에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챔피언 결정전 7차전에서 풀세트 끝에 패해 준우승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중국 리그에서 한 시즌을 활약하다 다시 액자시바시로 통해 1년 만에 터키 리그로 복귀했다. 2018-19 시즌 액자시바시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해 챔피언 결정전으로 직행하였으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바키프방크와 5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으나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2018-19 시즌 액자시바시는 클럽 선수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다. 코로나로 인해 액자시바시 비트라와 계약 해지를 하고 새 소속팀을 물색하던 중 중국에서 거액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올림픽과 대표팀 동료들과 손발을 맞추기 위해 국내 복귀를 선언하였고, 6월 6일 최종적으로 연봉 3억 5천만 원의 흥국생명으로 11년 만에 복귀하였다. 흥국생명을 떠나 중국 상하이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었다. 김연경은 2012년 FA 자격 취득 조건을 놓고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와 갈등하게 되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보낸 뒤 일본 및 터키 리그로 3년간 임대되었다. 김연경은 터키 리그 페네르바흐체 SK로 옮기려고 했지만 흥국생명과의 의견이 달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김연경 측은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 소속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흥국생명 측은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유 계약 선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김연경은 독자적으로 에이전시를 얻어 터키의 페네르바흐체 SK와 2년 계약을 하였다. 여기서 흥국생명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에이전시는 흥국생명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한국 배구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하며 대한배구협회에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생명의 편을 들었고,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을 이미 탈퇴로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김연경은 국제이적 동의서가 없어서 계약할 수 없고, 이미 탈퇴 신분으로 흥국생명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오르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군계일학인 김연경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마침 김연경의 트위터와 기사를 통해 김연경 사태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흥국생명은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국제배구연맹에게 조정을 요청했지만 기본적으로 로컬룰을 준수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던 와중 터키의 시즌 개막 9월이 되자 김연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경에게 한국배구연맹과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두고 페네르바흐체 SK로 임대하였다. 그 상태로 시즌을 치르다가 국제배구연맹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냈다.
선수 측은 합의서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협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흥국생명은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에 제출한 후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한 것이므로 흥국생명 소속 선수가 맞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연경은 계속해서 애초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했다. 기존 합의서라고 작성한 문구가 국제배구연맹으로 넘어가면서 결정문으로 바뀌었으며 중재를 해야 할 배구협회 및 연맹이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이에 유효한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흥국생명의 편을 드는 등 처음부터 치우친 자세로 일련의 사건을 대해왔다. 결국 13-14 시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은 코트 위에 설 수 없었고 한 배구 커뮤니티에서 유명인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김연경 사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 새누리당에서 대한배구협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민주통합당에서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인 힘과 맞물리게 되었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결국 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연경은 일단 터키 아로마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국제배구연맹의 결정에 의해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연경과 페네르바흐체 SK는 국제배구연맹에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계약이 유효함을 알렸고 대한배구협회가 전달한 문서에 의문을 가진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의 계약 사실과 신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페네르바흐체 SK는 직접 스포츠 구단 내부에서 전문적인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김연경에게 최선을 다했고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에 유효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문으로 오역한 합의서를 토대로 결정낸 옛 판결을 뒤집게 되었다. 2014년 2월 7일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에 대하여 흥국생명을 원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기재한 최종 공문을 대한배구협회에 통보하면서 마침내 김연경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김연경의 이적에 대하여 흥국생명과 함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한배구협회가 이 공문을 통해 오히려 페네르바흐체 SK로부터 이적료를 받아 낼 수 있게 됐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잡으려다가 이적료는커녕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대표팀 개인클럽 국가대표팀 개인클럽 트리플크라운 V리그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11년 2015년 2018년 2019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